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나와서 그냥 삐 하고 그런 것들 보면은 어떨 때는 저게 음악이야 라고 싶을 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히려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보통 뭐 전자음악은 어렵다든가 뭐 사운드 아트라든가 오디오 비주얼레이션 같은 것들은 우리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냥 누구라도 쉽게 와서 그냥 보고 쉽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그런 작품을 만들고 있고 저는 사운드 아티스트 박성민이라고 하고요. 사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미디어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실용음악과에서 이제 컴퓨터 음악을 전공을 했었고요. 특별히 반짝반짝 빛나는 재능을 발견을 했던 것도 아니었었고 어쨌든 음악을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거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면 뚝딱 하고 만들 수는 있었는데 그게 딱히 그런 작업들이 재미를 느낀다거나 제가 들었을 때도 그렇게 매력적인 작품들이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만들던 습작들은. 그래서 이제 좀 방황들을 많이 했었죠. 그때 즈음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 대해서 빠지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냥 그게 좋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서점에 가서 아무 책이나 하나 골랐던 게 마침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책이었었고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공부를 했더니 재밌게 되고 재밌어서 빠지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공부했고 연구했던 그런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들을 나도 내 이런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치게 된 거죠.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거. 음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도전이고 좌절이고 10번 중에 9번 좌절하면 1번 조금 희열을 느낄 때가 있고요.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주얼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음악가인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위어 사운드 아티스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오디오 비주얼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서 발표했던 시티 메이더 오브 코드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그 작성한 코드들이 건물들을 만들고 그런 건물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거대한 도시가 되고 그렇게 이제 발전되는 형태의 작품이었는데 집값, 건물값, 월세 뭐 이런 거 되게 문제잖아요. 아, 막 그런 거에 치여 살고 막 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어떤 나만의 어떤 거대한 시티스케이프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어떤 사소한 어떤 아이디어에서 작업을 했고요. 도시 속에서의 혼자 있다는 감정, 뭐 밤에 밤길을 혼자 걷는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자주 겪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소재들이 있더라고요. 도시, 건물 뭐 이런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소재에 자주 사용되는 편이에요. 매력이 있는 네.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하고 내려왔을 때 저한테 오는 그런 에너지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감정적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연은 항상 굉장히 매력적이고 즐거운 것 같아요. 반면에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제 전시는 이번에 이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와서 이제 처음 그런 식으로 작품을 해봤는데 작품의 제목은 이제
다크 사이드 오브 더 ACC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냥 전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주얼적인 아름다움들이라든가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3D로 그래픽으로 이제 구현된 전당이 있고 주변에 공주 시내의 전경이라든가 그걸 더해서 그 전당 안에서의 건축안을 주는 어떤 이미지들, 상상력들, 시간 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공간이라든가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다. 계속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리서치하고 지금 이제 정각스님이라는 분과 연주하는 친구랑 저랑 셋이서 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불교 음악, 전통 음악을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스님이라든가 다른 친구라든가 저가 각각 우리 평소에 하는 거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좀 재밌는 거를 한번 해보자. 좀 새로운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거기서 시작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인 부분들, 소울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종교에서 주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전통음악에서 오는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좀 뭐 공연 위주의 어떤 그 틀에서 활동을 주로 해왔다면은 앞으로는 뭐 전시라면 전시,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등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들을 많이 최대한 많이 하고 싶고 네. 오래 살아남고 싶습니다. 오래 살아남고 락스타를 꿈꿨던 시기도 있었고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는데 오래 작업하고 오래 살아남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가가 되고 싶습니다. 아트몬스터에 출연을 해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반가웠고요. 지금까지 전자음악가 박성민이었습니다.